안녕하세요 여러분, 혜지입니다. 예!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바로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롱한 저의 첫 실물 앨범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예! 예쁜 핑크 컬러로 제작이 되었고요. 저는 이 출업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글씨와 밑에 그림자 글씨체가 다른다는 점. 이 디테일이 정말 난리 나는 거거든요. 아시죠? 이렇게 서랍식으로 열린답니다. 와우! 와우 와우 와우! CD와 포카들 그리고 책갈피까지 들어있습니다. 포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. 이 뒷면도 굉장히 예뻐요. 뭐랄까 이거 단독으로 그냥 더 써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책갈피가 들어있는데요. 읽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는데요.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이어리나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해둬야 할 공간에 이렇게 꼽아두면 정말 정말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망의 CD입니다. 예! 봉투 안에 들어있는데요. 아, 이 사탕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 안에 보시면 CD가 아, 어머나. 네. 아, CD 이렇게 CD가 들어 있습니다. 앨범 디자인과 같은 네. 그런 CD 디자인입니다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고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오렌지와 초록색 이런 게 같이 있었을 때 어우러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. 마치 제 머리처럼 제 머리도 핑크와 오렌지가 과연 어울릴까?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첫 장을 넘겨보면 와,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, 앨범이.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찢어서 그냥 벽에 붙여놔도 될 정도로 1코가 정말 가능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. 이 착장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워낙 제 미가 화려하다 보니까 이런 좀 내추럴하고 힘이 좀 빠진 그런 스타일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 옷에 비하인드가 있다면 제가 이거 입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, 이 옷이. 그래서 저 이거 너무 예뻐요. 어디서 샀어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요? 하더니 이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고가지고 이 옷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옷이 제 집에 있어요. 본래로는 꽤나 많이 입고 다니고 있고요. 원피스는 완전 한여름에 단독으로 입고 다니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이제 노란 배경이 돼. 잠깐만. 여기 핑크색이잖아.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노란색이 되잖아.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대박 사건 진짜로. 여러분 이것도 진짜 반응이 좋았는데요. 쉬리라고 아시나요 혹시? 그 영화가 좀 연상이 된다라고 하셨어요. 근데 아마 쉬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헬기장에서 찍었는데요. 굉장히 높았고요. 무서웠는데 카메라만 보면서 하니까 그 무서움을 잘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. 높은 곳이다 보니까. 그리고 그날 비가 원래 온다 그랬는데 다행히 오전 시간에 비가 안 오고 오후 시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태풍이 오고 있네 마네 하면서 진짜 먹구름이 저 멀리서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촬영을 했는데요. 근데 뭔가 자연광이나 자연바람에 의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. 아! 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너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링이랑 배경이랑 그런 장면 중 하나였는데 뮤비에 많이 안 들어가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짜잔! 이것도 공개되었던 사진 중 하나인데요.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다나 의진아 불렀을 때 왜? 라고 돌아봐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저의 등 넣어주셨습니다. 이때 제가 한창 등 운동과 어깨 운동에 빠져있을 때였는데요. 친한 언니들이 야 의진아 너 어깨 운동한 거 티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아, 전 그 말이 어찌나 그렇게 행복하든지 참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얼굴에 붙인 별들이 처음에는 이제 풀로 붙이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물로 이렇게 붙였거든요. 그랬더니 하나 색깔 있는 게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. 아, 이때 귀걸이가 참 무거워가지고 골치가 아팠는데 화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쁘지 않아? 이렇게 해서 앨범을 다 살펴보았는데요.
이름을 이제 처음 바꾸고 처음 나온 곡이고 실물 앨범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이런 파격적인 컨셉도 처음이어서 모든 게 처음인 그런 앨범이 되었는데요.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세워 이렇게만 봐도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 해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잖아. 이제부터 이 출입 서랍함에 집중 탐구를 시작해볼 건데요. 먼저 좀 꾸며볼까 해요. 사실 근데 그렇게 크게 꾸밀 필요가 없는 너무 예쁜 디자인을 나왔기 때문에 꾸며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손잡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걸로 만들어 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지? 어떻게 하면 아 이런 거 할 때 손톱은 짧게 자르세요. 짠! 그러면 오! 짱인데? 나 좀 잘하는데? 굉장히 많은 것들 넣을 수가 있어요. 내 앨범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다쿠 스티커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피할 때마다 미쳤어! 미쳤어! 이거를 이 옆면이 좀 너무 심심하니까 좀 붙여볼게요. 귀여워!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잘 꾸미시는 분 있잖아요. 다꾸를 진짜 전문적으로 막 스티커랑 핀셋 같은 거 사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잘 꾸밀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. 귀엽죠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면은 또 반짝반짝 거리는 한 두 개 정도 더 있으니까 더 해볼게요. 근데 만약에 요게 진짜 너무 예쁜데 그래도 너무 심플하게 좋다 오케이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한번 꾸며볼게요.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귀엽게 마스킹 테이프로 손잡이를 만들었고 여기다가는 이러한 립스틱들을 쏙 들어와요. 쏙 어? 어머! 립밤도 들어가고요. 다 들어갑니다. 이런 거 오 마이 갓 너무 예뻐. 아주 딱 맞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절대 안 보이죠. 그래서 이런 보조 아니 이게 하드웨어죠? 아니 외장 하드죠? 진짜 웬일입니까? 이러한 귀여운 연필이나 이런 필통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. 어머 딱이야. 우리 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챙겨줄 것들 밴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. 약 들어가고 커피 무조건 들어가죠. 이런 거 들어갑니다. 아주 잘 들어가요. 와우. 이제 직장인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? 아니면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올려놓고 모니터 받친 대로 쓰시면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좀 심심해서 차근차근 열어가지고 이거 먹어 하나 탈탈 털어먹어 이거 먹어 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아 잠깐만 나 지금 입술이 좀 건조한 것 같아 하면은 두 번째 칸 열어가지고 립밤 이런 거 바르고 다시 먹고 아 지금 뭔가 다꾸 용품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은 바로 그냥 이런 거 열어가지고 스티커 빵 만약 내가 너무 일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도넛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완전 아무도 모르죠 굳이 일코를 하셔야겠다면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정말 봉투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하면 돼 너무 귀엽잖아 이런 식으로 정말 잘 활용하시면 앨범 이상의 가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헤즈의 출입 앨범 언박싱을 끝내봤는데요.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더 많은 실물 앨범과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헤즈였습니다. 의지나 한번 불러주세요. 의지나. 네, 뭐 이렇게. 그렇게 왜? 라는 무슨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표정을 지으면 조금 더 잘 나온답니다. 꿀팁이에요.